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저희 티브로드 인천방송에서는 인천의 3.1운동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땅 유대기 이제 무장하라 발언을 들어오는 그런 기술을 남아드립니다. 해방의 기쁨을 온결회와 함께 만끽한 백범 김구. 그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천과의 인연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 김창수는 두 차례나 인천 감리서에서 옥살이를 하며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100년이 지났지만 상해 임시정부와 자싱시 은신처 등에서 그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강화 출신의 독립운동가 죽산 조봉암 선생, 교회 청년단의 중심이 되어 3.1운동에 참가했던 선생 역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며 더욱 독립의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서 일생을 독립운동과 여성 계몽에 헌신한 김난사.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다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더 유명한 그녀 역시 인천 감리서 별감이었던 독립운동가 하상기와의 결혼으로 인천과 연을 맺게 됩니다. 이 밖에 인천 3.1운동의 발상지 창영초등학교와 인천 최대 규모였던 황화장터 3.1만세운동도 인천의 3.1만세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 특집 다큐 인천 3.1운동 혁명가들은 3월 1일 오후 1시 티브로드 지역 채널 1번에서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